안녕하세요, 가수다디 이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곡을 날로 또 해로록 먹어보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냐면 또 여름 아니겠습니까? 저번 강좌곡도 여름 노래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도 여름, 써머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무슨 곡이냐? 바로 그 곡은 여름을 부탁해? 굉장히 명곡인데 또 인지영님께서 또 불러가지고 뭐 요즘 또 상큼상큼하게 또 불러가지고 여름아 부탁해 되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수보자분들이 치면 또 좀 느낌이 있겠다, 뭐 경포대에서 헌팅할 때 뭐 치면 뭐 성공률 올라가겠다 싶어갖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벼러롱 첫 번째 코드 G코드 딱 잡고 6-4-3이 딱 치면 어때? 들리세요? 지금 경포대 4대4 미팅 합석 소리 지금 들리시죠? 성공률 올라가는 소리. 바로 이 소리가 경포대 4대4 미팅 합석 연주다. 그래서 G코드를 딱 짚고 치고 어떻게 귀엽게 아이 같은 느낌으로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불러? 나 약간 작년에 바닷가 와가지고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차여가지고 힘든 느낌, 다시 너와 함께 이 여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느낌으로다가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버리게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 헌팅률 5%에서 약간 7%로 올라간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진지하게 분위기 잡았으니까 약간 분위기를 변환시켜가지고 이제 너한테 내 매력을 어필할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퍼커시브로 요렇게 둔자흑자 자흑자 요렇게 칠 건데 리듬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리듬 타야지. 흔자 흩자 자 흩자 흔자 흩자 자 흩자 흔자 흩자 자 흩자 흩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래 다시 찾아온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그녀를 만난 후 나의 인생이 달라졌어 한여름의 선셋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뭐 상큼하지 않습니까? 지금 40%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연주가 마무리가 되면 한 99.9%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빙신 같은 생각을 잠깐 하면서 다음 한번 또 가보면 똑같은 퍼커시브로 치는데 술 또 새벽까지 딱 먹으면서 석양 또 해 떨어지는 거 딱 보면서 석양빛이 황홀한 도시의 거리 오늘 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뜨거운 태양에 검게 그을린 그녀를 사귀고 싶어 까지 지금 절정 부분에 딱 지금 온 거 느껴지십니까? 이제 수컷의 본능 표현하는 바로 그 시간이 왔는데 조금 더 약간 다이나믹한 느낌으로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긴 머리에 눈이 부신 그대가 좋아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지 않나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Oh baby 밤바다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 흔들리는 파도의 노랫소리 그대를 느끼고 싶어 A beautiful lady 아. 지금 여기 집에서 쳤는데 지금 부산 경포대 앞에서 지금 이 노랫소리가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느냐고 지금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치면 세보자도 헌팅 성공할 수가 있다. 뒤에 이제 그런 수컷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요 부분은 이제 발의 코드가 많은데 4대4 경포대 헌팅 대작전 성공률을 높이는 주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성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레코드를 연습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면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버리게 해. 다시 찾아온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그녀를 만난 후 나의 인생이 달라졌어. 한여름의 선셋 석양빛이 황홀한 도시의 거리 뜨거운 태양의 검게 그린 그녀를 사귀고 싶어. 긴 머리에 눈이 부신 그대가 좋아.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지 않나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밤바라도 끊겠어요. Oh baby, 밤바다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 흔들리는 파도의 노랫소리 그대를 느끼고 싶어. 한여름의 beautiful lady. 이렇게 치면 한번 뭐랄까 여름한테 한번 부탁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세보자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그날까지 모두들 안녕.